스킵이 나온 지 벌써 9개월. 이번에 70이라가 새로 나오긴 했는데 역시 새로운 게더 나오지 않았어. 이제는 짭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 여기도 그짭 세상 중 하나래. 여기는 또 어디인가? 6가지 있는 거는 비슷하고 어택은 뭐지? 오? 공격이 된다고? 킹피스랑 올스타 합친 버전인가? 일단 로비부터 뭔가 느낌이 달라 여기는. 오, 뭐야 이거? 잠깐만, 왜 어둠어둠 스킬들이 보이는 거지? 근데 화살표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소환하는 거. 얘네는 그냥 디펜스 유닛 아닌가? 아, 근데 요 돌덩이가 부족해. 나는 요 스킬 쓰는 걸 강화해보고 싶은데. 아, 요거 팁이. 아, 변기를 많이 잡으면 내가 변신할 수 있는 건가? 잠깐만, 이거 상자 좀 열고. 잼 2만 개? 잠깐만. 90% 할인은 못 참는데. 인벤토리. 오, 벌써 나 미스틱이 하나 생겼는데? 시티 1. 스킵이 디펜스보다 퀄리티 좋은 것 같은데? 오, 디펜스 맵인데? 크기가 생각보다 되게 커. 나 공격할 수 있는 거지. 야, 잠깐만, 나도 직접 공격할 수 있어. 이게 밑에 얘네들을 쓰면은, 아, 얘네가 디펜스도 해주고, 답답하면은 내가 공격도 해버리는 거야. 잠깐만. 이거 올스타 컨트롤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뭔가 킹피스에 더 가까운 느낌이야. 이제 짭들이 더 발전하고 있구나. 뭐야, 이거 공격이 안 돼. 얘네는 공격이 안 되는데? 아, 쉴드인가? 레벨업 했대. 레인지? 오, 또 레벨업 했어. 이게 계속 옵션이 바뀐다. 쿨타임이 더 좋은 거겠지? 2번으로 깔아버려. 여기 돈이 막 떨어져 있어. 이건 뭐지? 뭔가 장르가 좀 다른 것 같다. 이거 탱크도 탈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럭키 블록은 또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갓겜 냄새 뭐지? 오, 잠깐만, 거기다가 이거 스피커 퀄리티가 좋아. 이게 메인 레벨 아닌가? 잠깐만, 올스타처럼 메인 레벨 있어서 그걸 올리면은 이거 내가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 55데스 데미지. 뭐야, 이거 진짜 킹피스랑 올스타 합쳐놓은 것 같은데? 열매 안 나오니까 이제 변기로 나오는 거야? 오, 데미지 계속 올려. 오! 살짝 곁눈질로 뒤를 봤을 뿐인데 보스가 녹아. 오! 야, 잠깐만, TV 빔이 뭔가 이상해. 엔진이 다른 토탈이랑은 달라. 케르베로스도 아니고 TV 베로스다. 럭키블. 오, 잠깐만, 4성도 주는데? 이번에는 4번. 잠깐만, 얘는 진짜 카메라다. 오, 야, 카메라인데 미사일이 나가. 야, 촬영할 생각 없는 거야, 이게 뭐야? 미사일이 납작해 보이는데 파괴력은 굉장해. 얘가 보스야? 잡았다. 오, 드릴맨이야. 잠깐만, 나도 지금 100킬 했고. 여기 2만 킬인 사람도 있어. 가자. 오, 변신했어. 오, 이 칼날을 보라. 굴보로에서 1등 할것 같은 이 느낌. 그냥 공격에. 오, 두번 공격한다. 스킬. 오, 이제 혼자서 잡을 수 있는 거지. 가자. 여기는 나 혼자 잡을 거야. 오, 두 번. 오, 느낌 좋은데? 요게 다시 레벨이 초기화되는구나. 잠깐만, 여기 난이도 좀 어려운데? 정면에서 스킬 가자. 녹아, 녹아. 아, 이거 스킬 쿨 줄이는 게더 낫겠다. 스킬 가자. 오, 잠깐만, 근데 나왜 이렇게 악하지? 아직도 신화급이 되려면 멀었어. 데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 오토플레이 이거 뭐야? 에? 오, 돈이 알아서 떨어져. 아, 설치를 자동으로 한다. 야, 뭐 근데 신화를 한번 까는 게 낫지 않아? 잠 약한 것만 계속 깔아봤자 좋을 게 없다고. 잠깐만, 그냥 신화를 깔아놓고 나는 그냥 돈을 먹으러 다니는 게 최고야. 빨리 더 강해져서 고렙을 만들어야 돼. 내가 최고가 돼버릴 거야. 야, 잠깐만, 이거 개수가 넘사야. 그냥 하나만 더 강화해주면 돼. 아까 13,000 얼마 아니었나?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르는데? 오, 컴퓨터. 오, 잠깐만, 여기도 컴퓨터 있다. 컴퓨터맨. 뿅망치를 들었어. 어택. 똑같아, 스킬. 에이, 색깔만 바뀌었잖아. 잠깐만. 로벅을 쓸수 있다고? 스피커맨. 아, 모프는 내가 컨트롤하는 거고, 얘네는 배치하는 건가? 잠깐만, 이거 하나면 끝판 아니야? 내거 어딨어? 슈퍼 TV로 갔어. 퀄리티 은근히 좋아. 잠깐만, 근데 원본보다 뭐가 더 많이 달린 것 같은데? 게틀링에, 칼이 두 자루에, 제트팩, 날개. 오! 잠깐만, 기본 공격이 달라. 오, 로보트 킹피스 느낌 뭐지? 스킬. 오, 야, 뭔데, 이거. 야, 잠깐만, 이 게임 뭐야. 재밌는데? 근데 얼굴이 없어. 나세번 만에 얘로 왔어. 놀랬지? 에잇. 오, 울트라다. 아, 신화 다음에 여기는 울트라인가? 가들 리가 없어. 클랑맨의 울트라. 병기 잔뜩 잡으면 이제 이것도 다내거 되는 거지. 모든 기계 다 정복해버릴 거야. 다음은 CT3 다덤벼. 오야, 데미지 1000.
나 이제 신화급이지. G맨, 아스트로, 사이언티스트 다 덤벼. 내가 곧 타이탄이다. 클랑맨. 아니, 너 클랑맨 맞아? 얼굴이 냄비로 돼 있는데? 왜 뭐야 이거? 야, 왜 해골이 나가? 제가 뭐 원래 저렇게 공격하는 건가? 클랑맨이 아니라 스컬맨이었나? 울트라 등급이라면은? 일단 카메라맨 같은데 뭐가 엄청 많이 달렸어. 잠깐, 킬 두 배 없어? 킬을 현질로 살 수 있다니 이게 맞아? 그 다음은 슈퍼 스피커. 에이, 왜 이렇게 꼬맹이들이 많아. 공격. 근데 모션이 똑같은 것 같다. 스킬. 오! 이거 뭐야 이거? 오야, 잠깐만, 얘 스킬이 달라. 아니, 이게 뭐가 나가는 거야? 아, 이거 제트팩 때문에 점프도 더 높게 된다. 모프 쪽은 다 풀었는데 VIP 모프에 울트라 모프. 잠깐만, 업타티가 일본으로 갔나? 사무라이 업타티라니. 이거 많이 잡으면 현질 없이 풀 수 있어. VIP 모프는 커밍순, 하이퍼 트리 타이탄, 하이퍼 카메라. 개수만 많이 늘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카메라야 미사일이야. 근데 여기는 클랑맨보다 드릴맨이 더 많아. 아, 스페셜 모프. 참, 모프가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아. 뭐야, 엑스박스도 있어. 오, 컴퓨터맨 여기도 있네.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생긴 게 다 비슷한 것 같은 건 뭐지? 잠깐만, 이거 현질로 샀다가 킬수 올라가면 다 손해잖아. 빌리지로 가자. 스킬! 근데 스킬 판정이 너무 안 좋아. 이 게임은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요거 보면 깜짝 놀랄걸? 뭐지? 자, 근데 킬수가 너무 안 올라가. 이거 제대로 올리려면 무한모드를 제대로 돌아야 돼. 일단 제일 센 걸 하나 사야 된다. 35,000킬. 55,000. 얘가 제일 좋은 거지. 이거 엄청 커. 이거 뭐야? 이거 끝판이 제일 좋은 거지. 스킬 하나 더 있다. 어택. 오야, 마지막에 폭발 이펙트 있어. 스킬. 오. 콤보는 뭐야? 오. 오, 왜 뭐야 이거? 이럴 수가. 메테오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와. 이제 무모 정복하면 되는 거지? 무모로 가자. 어? 정말 이거 겨울 배경이네? 이제 봄인데? 우와, 한 번에 데미지 2000? 잠깐만, 이게 모프 중에 울트라 등급 아니야? 타격 느낌도 좋고 범위도 넓은 것 같은 느낌? 스킬 판정이라면은? 여전히 좀 별로야. 콤보! 가자! 에? 아, 터질 때 판정 들어가. 오, 이거 위치만 잘 맞추면 세긴 세. 근데 무모치고 왜 이렇게 별로 안 나오지? 이거 왜 스토리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엄청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한 번 데미지 2600? 울트라는? 뭐야, 나랑 비슷하잖아. 어, 노광일 때 내 한 방이 더 세. 이게 울트라다. 근데 풀강을 하게 되면 어떨까? 어? 6300? 만 뭐야? 야, 잠깐만, 강화 좀 했더니 나보다 더 세졌어. 잠깐만, 나 이거 레벨로는 어림도 없는데? 얘 치킨 4마리짜리란 말이야. 이건 아닌지. 와, 근데 이렇게 강화를 하는데도 자꾸 뚫리려고 한다. 무모가 좀 이상한데, 밸런스가? 이거 무모 익스 모드 아니야? 잠깐만, 설마 막 이거 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지? 현질 유도가 좀 심한 것 같다. 갓겜이라는 말 취소해야겠어. 신화 카메라면 맥스 DPS 4만. 신화급은 다 4만이고 맥스 5만. 와, 클랑맨은 다르다. 오, 맥스. 어? 잠깐만, 울트라인데 왜 DPS가 제일 낮아? 이거 밸런스가 좀 이상하다. 야, 전부 다 많이 넘어 이제. 그래도 여전히 킬수가 잘 올라가질 않아. 이거 대체 5만 어떻게 올리라는 거지? 오, 헬기다. 이거 로켓 표시가 있는데? 이거 설마 에어인가? 이거 에어라서 그런가? 야, 데미지가 갑자기 안 들어가. 야, 23이라고 지금. 아니, 최강 모프로 데미지를 못 넣잖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밸런스가 이게 맞냐고. 오! 잠깐만, 나 킬수는 좀 낮은데 파워 제일 높아. 일단 5만 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얘로 가자. 하이퍼 트리 티탄. 오, 얘는 칼 들고 있다. 근데 뭔가 레이저 같은 거 달고 있는 거 다 비슷해 생긴 게. 젠민 로봇이다. 젠민아, 얘 궁금하지? 스킬. 오! 정말 마법진 같은 데서 스킬이 나가. 이거 근데 올스타에서 많이 보던 이펙트 모양이다. 콤보. 오, 얘 두 개짜리. 아, 얘는 커밍순이고 그러면은, 아, 울트라 모프. 키가 좀 작아졌어. 드림의 공격은? 스킬. 오! 다르다. 오! 이펙트가 진짜 약간 킹피스 그래픽 같은데? 드릴의 콤보라면은? 아? 메테오가 왜 여기서 나와? 아니, 메테오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찐 메테오야. 타이탄 디펜스, 오늘부로 정복했다. 근데 이게 무슨 효과지?
오, 얘도 돌린다. 플랑맨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은데?